지난번에 라면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약간 사라졌다고 착각했던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미치겠어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방을 한 편 더 찍고 있는데요. 뿌링클 안 먹은 지 벌써 한 4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뿌링클에서 시킬 수 있는 건 다 시켜보려고. 뿌링클은 뼈로 시켜야 돼. 뭔지 아세요? 닭가슴살을 뿌링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 척척척척. 하고 뿌링 소스 하나 추가하고 멘부셔도 있네. 치즈볼 핫도그, 소떡, 치즈 스틱. 완벽했다. 야, 미치겠다. 와, 뿌링클 먹어볼까? 뿌링 들어간 건 모두 시켰지. 뿌링 소스 듬뿍 찍고 뿌려 먹으니 여기가 천국일까?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가슴살 먼저 척척 보들보들 척척 보들보들. 야. 근데 야, 뭐 이렇게 맛있냐 뿌링 소스? 뭐 이렇게 맛있죠 이거? 미쳤네. 이거 먹기 전에 뿌링클 검색하니까 제가 옛날에 먹었던 뿌링클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10kg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턱선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살이 진짜 많이 찌긴 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느낀 게 야, 이런 걸 먹고 살 쪘구나. 후회하지 않는다. 멘보샤 먹어보자. 뿌링 멘보샤라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와. 맛있다. 아니 그 닭가슴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거 뿌링 소스랑 뿌링클 가루랑 드시면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막 인터넷만 보면 1인 1닭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1인 1닭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못했거든요. 막 가끔 병아리 같은 거 튀겨서 파는 그런 집 아니면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1인 1닭 되세요? 이거 한 마리 먹은 양으로 보면 한 마리 먹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대만족.